국제교류재단 KF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전문기관으로서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상호 우호적인 국제민간 네트워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제4회 공공외교주간을 지난 10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DDP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외교 행사에 모파랑이 빠질 순 없겠죠? 이번 행사에 참여한 후기를 전달하기 위해 저희 모파랑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저는 그중 공공외교주간 둘째 날인 10월 29일 금요일에 취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같이 보실까요? DDP 행사장으로 가니 가장 먼저 KF 30주년 캐릭터 하우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엽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KF 창립 30주년 기념 쇼케이스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의 30주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니 전시 코너와 BTS 한국어 교재부터 재단이 발간한 각종 도서, 평화봉사단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외교 주간 둘째 날의 화려한 피날레는 KF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이 장식했는데요. 공공외교 랩소디 토크 콘서트에서는 글로벌 싱어가 소개하는 K-POP과 판소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팀의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다 국적의 글로벌 싱어들의 무대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공공외교 랩소디의 첫 번째 무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 카스트로 씨가 경기 민요를 선보이셨는데요. 아리랑의 감동을 받은 난시 카스트로 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민요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시 카스트로 씨의 무대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출연자는 브라질에서 온 마테우스 지아씨였습니다. 이분은 무려 미국, 한국, 독일 3개국에서 보컬 코치를 하고 계신데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와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전통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이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무대는 프랑스에서 온 올리비아 달레씨가 꾸며주셨는데요. 우연히 한국 문화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다는 올리비아 달레씨는 이승원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 마지막 무대는 에스닉 퓨전 밴드인 두 번째 달과 소리꾼 최수현 씨가 함께 했는데요. 서양의 악기와 우리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화의 선율을 들려주셨습니다. 매화 타령, 비나리 두 곡의 노래로 모던 민요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중 비나리의 무대 일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지난 5년짜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씨 하양에 등극시 상악산이 봉하고 봉황 생겼구나 황을러 개벌짓꽃 개골 앞에는 영조로다 지금까지 KF 공공외교주간 공공외교 랩소디 토크 콘서트 현장과 함께 했는데요. 출연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공공외교를 실천하고 있는 공공외교관들인데요. 문화 공연을 통해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잇는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의 풀버전이 궁금하시거나 공공외교주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외교부 서포터즈 19기 영상기자 허서연이었습니다.